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쪼물라 코딩 블록의 중간 점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es! 그런데 좀 더 수준을 높이면서 복잡한 코딩을 정말 간단하게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숫자 블록과 다이얼 블록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 실력을 쑥쑥 위로 올려볼까요? 오늘 처음 활동 시작을 놓고 반복하기를 놓을 거예요. 이동을 할 거고 또 이동을 할 거예요. 앞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몸을 한번 틀어보죠. 이렇게 반복하기를 놓고 딱 보면 우리 초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탁 하고 그 결과가 떠오르시나요? Yes! 그렇다면 인정! 실행해볼게요. 앞으로 한번 간 다음 왼쪽으로 몸을 틀어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기를 해서 이동하기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즉 초코가 이 네모를 따라서 계속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반복을 두 번만 하고 싶어요. 반복하기 두 번을 껴주는 거죠. 정말 두 번만 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왜 멈췄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쭉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는데 벌써 두 번을 돌았기 때문에 멈춰진 거죠. Yes! 우리는 분명 두 바퀴를 돌리려고 했는데 한 번씩 가는 반복을 두 번만 하고 끝났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Yes! 그러면 숫자 2를 빼고 이번엔 다이얼을 달아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두 바퀴를 돌리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정확히 두 바퀴를 돌겠네요. Yes! 오케이! 정확히 두 바퀴를 돈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4로 한다면 한 바퀴만 돌고 딱 요 자리에서 요 상태로 끝나겠죠? 그런데 다이얼 블럭이 아니라면 이렇게 숫자 4를 껴주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숫자 블럭은 7까지밖에 없어서 다이얼 블럭을 이용하면 더 큰 수를 99까지 말이에요. 와우. 명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얼이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 명령을 주기 훨씬 쉽고 간편해요. 코딩하는데 확실히 더 좋습니다. Yes! 이동하기가 3번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기가 하나 있어요. 세 번 갈 거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숫자 3을 이렇게 껴주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Yes! 그런데 다이얼도 돼요. 와우.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다이얼로 숫자 3을 맞춰놓고 초코가 세 번 가는지. 오! 정확히 여기서 멈췄어요. Yes!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네 번이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른쪽으로 네 번을 도니까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작을 놓고 여기 하나 떼서 오른쪽으로 돌 건데요. 다이얼 블럭을 붙여주고 네 번을 돌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퍼펙트! Yes! 이번엔 시작을 놓고 소리를 넣은 다음 3번 소리를 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멍멍이 소리예요. 오! 이번엔 숫자 3번을 빼고 다이얼 블럭을 낀 다음 숫자 3번. 똑같죠? 다이얼 블럭이 여기저기 쓸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Yes! 특히 높은 숫자까지 갈 수 있어서. 올라잇! 역시 전에 보여드렸지만 LED 켜기도 6번 불을 켜고 실행을 시키면 와! 파란색 불빛이 나오죠? 이번엔 다이얼 블럭을 끼고 똑같이 6번으로 맞춘 다음에 오케이! 오늘 함께하는 핵심 중간 점검 잘 이해되고 계신가요? Yes! 오늘은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초코가 피겨 스케이팅 공연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야 돼요. 시작을 놓고 반복하기 그리고 다이얼 블럭을 껴줄 거예요. 이동하기
또 이동하기. 두 번째 이동하기에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오! 다이얼 블록을 두 개나 붙인다고요? 와우. 반복하기 가로를 닫아주고 또 이동하기. 다이얼을 일단 전체 반복은 두 번만 하도록 하고요. 오른쪽으로 턴하는 거는 14번. 어?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빙글빙글 돌고 있어. 와. 한 번 더 반복한다. 이쪽에서. 이거 설마 세 바퀴 반이니까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 스케이팅 트리플 악셀? 이제 알아봤어요? 와, 굉장해요. 못하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다이얼 블럭을 두 개를 응용해서 만들어봤어요. 조코 너무 대단하다. 와, 오늘 중간 복습 겸 다이얼 블럭을 두 개나 이용해서 초코의 환상적인 트리플 악셀 축하 공연 쇼까지 보셨는데요. Yes!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보다 훨씬 멋있고 재미있게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드리는데요. Yes! 다음번 영상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어? 아주 복잡하게 코딩을 한 다음 그걸 요 블럭 하나로 합쳐버릴 거예요. 아! 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나랑 나와 함께하는 쪼물락 코딩 블록은 코딩 블록 교육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코딩 교육 콘텐츠입니다. 모든 영상은 우리 쪼꼬와 함께하고 yes! 내용은 쪼꼬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만들어보는 거예요. 와우. 나랑 나와 함께 코딩 전문가가 되어봅시다.